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철수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출근 중인데요. 자, 오늘은 여기 그 판교에 나왔습니다. 자, 판교에 나오면 제가 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멀다. 자, 아무튼 이 먼 판교에 온 이유는 바로, 만도에 출근하기 위해서인데요. 만도 하면, 여기 주식얘기면 안 되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도 탤런트 매니지먼트 팀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김정은 책임 매니저입니다. 간단히 회사, 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네. 아, 직접 하시는 게 아닌가요? 네네. 저희는 또 회사를 소개해주시는 전담 그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전문가. 오, 네. 지금 약간 네. 다급해 보이죠? 그러게요. 지금 미리 쳐서 이런지. 네, 저는 만도 마케팅 전략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만도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만도는 자동차 부품업체라고 설명드리면 제일 간단할 것 같고요. 차를 멈추게 하는 제동, 방향을 바꾸는 조향, 울퉁불퉁한 길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현가,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이렇게 기술을 이미 많은 자동차 회사들한테 양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게 갤러리를 아주 엄청 거대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그 만도, 그쵸? 네. BMW에도 그렇죠. 납품을 하나 봐요. 그렇죠. BMW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품만 보면 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부품만 보시면 저희 제품의 특색을 아시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동차를 준비해놨거든요. 실제 장착된 위치에 가서 보셔야 네.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방금 BMW 로고가 박혀있던 저 제품, 운전하다 차를 멈추는 그런 다이나믹 브레이크가 아니고 시동 끄신 다음에 옛날에는 손으로 체결하거나 요즘에는 발로도 풋브레이크 걸고 좋은 차들은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체결되는 주차 브레이크입니다. 제 거는 이게 발로 하는 건데 그게 주차 브레이크가 여기 있었던 거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뒷바퀴에 달려 있고요. 제 차는 시동을 끄면 바로 됩니다. 요거는 뭐죠? 요거? 요거?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입니다. 요거는 네. 이제 저희가 DP로 꾸며놓은 차다 보니 카메라가 좀 낮게 달려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리어뷰 미러 바로 뒤에 그 룸미러라고 하나요? 네네네. 네, 룸미러 바로 뒤에 장착이 되는 카메라고요. 운전자 대신 눈이 돼서 차의 전방을 인식해주는 차량용 전방 카메라입니다. 아, 이 카메라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든 제품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핸들과 붙어있는 방향을 바꿔주는 조향장치, 스티어링이나 차를 멈춰주는 브레이크 제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그다음에 현가장치는 맞습니다. 뭐죠? 현가장치는 이렇게 각 바퀴에 4개씩 달려있고요.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울퉁불퉁한 길 지나갈 때 출렁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충격을 최소화시켜주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애들은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런 쇠의 하드웨어지만 얼마나 울퉁불퉁한 길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차를 제어해줘야 되는지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이죠. 소프트웨어도 이제 만들어서 만드는 건가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제품이 보시면 끝단에 이렇게 까맣게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이 안에 이제 회로도가 쫙 있죠. 요거 때문에 네. 요즘에 주가가 맞습니다. 저런 제품들도 막 그 전시가 되어 있네요?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보안구역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보안구역으로? 네. 그럼 전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저 갤러리를 둘러봤고 이제 네. 만도가 대충 뭘 만드는지는 네, 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일하러 가는 거죠. 일하러? 네. 관계자의 출근지? 네,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 우리가 이제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네, 여기는 정말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R&V 테스트 팀에 근무 중인 김은정 책임입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가는 데가 어디죠?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힐스랩인데요. 힐스가 무슨 언덕 이런 뜻인가요? 힐스는 하드웨어 인 더 루프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요. 지금 들어가시면 시뮬레이터들이 보이는데 저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게임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덕업일치인데 저거. 저희 파트장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레인키핑 쪽 시험하고 있는데 차선의 중앙을 벗어나지 않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해 보는 거고.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작동하는 그 부품이라 그래야 되나? 그 무슨 부품이죠? 저기 안에 있는 게 저희 제품이고요. 네. 여기 안에. 저기 또 있네. 네, 카메라가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카메라가 안에 있는 카메라가. 아, 그 룸미러 앞에 있는 그 카메라로 지금 하는 거구나. 맞아요. 게임 같아. 바로. 저 해봐도 돼요? 와, 이게 진짜 정초 같네. 이거 무슨 차종이죠? 지금 아무도 없어? 아니, 뒤에? 차종은 예전 그랜저 차종. 예전 그랜저. 야, 그 파트장님이 허투루 하신 게 아니야. 그치. 오,
오, 이거 아직 멈출 수가 없어. 오, 저 이거. 오, 저. 이게 실제 차랑 좀 저항이 다르죠. 오! 이거 어렵네. 저 책임님한테 만도에 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그거 해요. 어, 그래요. 뭐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도전하신다면 저희가 기꺼이 받아들이게. 제가 면접을. 아, 면접 진짜 보시나요? 네, 그럼 팁 하나 주세요. 이게 면접 때 꼭 물어보는 단골 질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열심히 해본 일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도전적으로 해본 일이 있는지. 그거 말고 정말 취준생 괴롭히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셨잖아요. 주로 하진 않아요. 아, 그럼? 아니요. 주로 하진 않고? 주로 하진 않고 누군가 옆에. 저는 좋은. 아, 누구 옆에?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아니, 사람 몸을 좀 돌아보고 해야지. 아,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약간 게임 그래픽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이거는 SCC. 자꾸 별다줄인데, 아까부터. 정확히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요. 아! 이거 속도 이렇게 대충 해놓고 네네, 하면은 고속도로에서 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앞차가 감속하면 저희 차도 감속하고, 빨리 달리면 제 차도 빨리 달리게 돼. 아, 이게 최고 속도를 정해놓고,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연구원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이렇게 자동차 부품이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여성분들도 꽤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저희가 저희 팀이 여성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아, 진짜로? 네네. 만도 일하기 어떤 회사예요? 남들이 바깥에서 보실 때는 되게 수직적인 그리고 약간 군대 문화? 이제는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 좀 수평적이고 그리고 조금 가족적이고. 옛날에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 보니까 라떼는 막 회식도 몇 시까지 했는데 막 이런 얘기. 아, 조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인도에서 왔어요. 지금 이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셨죠? 아, 지금 여기 DCU 하고 있어요. DCU? 네. 거기 레이더에서 레이더랑 카메라에서 센서 데이터 나오고 프로세싱 다 DCU에서 하고 펑션 오퍼레이팅 하는 기능. 저 DCU가 정확히 뭐죠? DCU가 이제 도메인 컨트롤 유닛의 약자로서 아무래도 기존의 ECU에서 하던 작업이 방대해지면서 하나의 그냥 도메인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안에 실린 뭐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 네, 맞아요. 그게 이놈이에요? 네, 이거 맞아요. 이놈을 지금 이 컴퓨터로 이렇게 좀 테스트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맞아요.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아니,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0년 좀 됐어요. 10년 정도? 네. 인도에는 만도 입사하고 인도에서 여기 왔어요. 만도 어떤 회사 같아요? 좋은 회사예요. 좋아요. 지금 굉장히 눈치를 많이... 영어를 잘 못하셔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셔가지고? 네. 이 만도라는 회사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조금 어려워. 자, 오후에는 여기 소프트 캠퍼스. 자, 여기서 근데 회의실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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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도 소프트웨어 캠퍼스 소프트웨어 랩의 소프트웨어 2팀 김동철 연구원입니다. 저 형들은 지금 어디 계신 분들이죠? 저분들은 지금 집에서 저희 원격으로 이제 회의를 참여하고 계신 분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허진욱 책임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팀을 맡고 있는 허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황대훈입니다. 대훈이 형은 지금 바로 여기 옆방에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될까요? 저희 EPS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눌 거고. EPS면 주당순이익인데? 전자식으로 이제 파워를 내서 교양을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장치에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좀 쉽게 생각하면 반자율 주행 같은 부분도 있고, 이제 운전자가 느꼈을 때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필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입하고 있는. 근데 이분들은 누구죠? 안녕하세요. 김영범 책임입니다. 김영범 책임님. 저는 박이슬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일이 많아요? 업무 강도 어때요? 소문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이제 뭐 판교에 등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52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근무 시간을 보면 45시간 정도? 복지 같은 것들도 좀 특이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정관수술 이런 것도 복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맞죠, 네. 정관수. 형 묶었어요? 아, 전 아직은. 네.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지금 자리 치우시는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 팀장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팀장님 지금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직원들을 관리 감독 같이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팀이 영역도 좀 많고요. 한 20명 이상 되는데. 1000명? 20명. 아, 지금 여기 이 부서 채용이 열려 있잖아요. 네,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 친구들 실제 면접에 들어가시죠? 네. 보통 뽑을 때 뭘 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많이 확인하고 있고, 왜냐면 저희가 기술 테크니컬한 부분이 좀 강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어떤 역량을 제일 많이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두에서 팀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제가 왜 팀장이... 지금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응? 평소 다니던 회사들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런 기구들도 있고. 네. 야, 여기서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코드를 통해서 직접 이제 타이핑해서 수정하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실제로 이제 간단한 장치를 통해서 꽂아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합니다. 확인해 보기도 하고. 네. 지금 이게 뭔가 기름실은 뭔가 기억하는데 이건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데이터를 실제로 여기서 OPS 장치에서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를 로깅하고 있는. 지금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차속 관련된 부분이라서. 자동차 속도와 관련된 부분이요? 네 바퀴에 대한 휘속을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차속이 이렇다라고 여기 보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지금 몇 살이시죠? 저는 지금 31입니다. 31.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그렇죠. 젊습니다. 이게 첫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 네. 마지막 회사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회사라는 생각으로 다니고 있죠. 지금은. 안녕하세요. 와, 이건 아니 이런 키보드를 회사에서 쓰는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무슨 키보드죠 이건? 이건 열포스. 쓸 수 있는 장점. 이야, 이거 만도의 장점 이런 것도 있네요. 개인 키보드를 허용하는.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찬 책임이고요.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액면가로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원래는 저희 L사에 있었습니다. L사. L사에 있다가 이 M사로 옮긴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더 차량 쪽에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그쪽도 요즘 차량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 만도가 더 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확신했기 때문에. 거기는 너무 또 회사만 성장하는구나.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 회사? 사실 제가 만도 온다 그래갖고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이름부터 좀 약간 보수적이잖아.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특히나 이 판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좀 신박하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저 여러 부서들 돌아봤는데 다들 뭐 자기네 부서 채용 중이라고 아주 광고를 하더라고. 개발자들이 갈 수 있는 회사가 엄청 많은데 이 만도에 와야 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공대생의 로망,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만든 그 소프트웨어 로직을 실물에 적용시켜서 구현되는 모습을 본인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다는 거. 양산이 되면은 내가 만든 로직으로 움직이는 차가 도로를 다니는 거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이 일반 IT 회사랑은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주 그냥 말씀을 무르르는 듯이 역할하고 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만도 자랑 5초. 네, 일단 저희 만도 오시면 일단 연구원으로서 하실 수 있는 업무는 정말